이사님이 말한 다른 강구가 여기예요? 이 드럼통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몇 킬로짜리? 150킬로짜리도 있고 200킬로짜리도 있고. 가격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봐야 젓갈인데. 그래봐야 아닐걸요? 뭐야, 한 드럼에 300만 원? 와, 여기가 금고 맞네. 그동안 마리아 씨가 못 받은 총 임금이 어느 정도죠? 임금 월급 내 전문 분야죠. 근데 집안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랑 청소도 했잖아요. 그건 투잡으로 해요? 아니면 시간의 수당으로 해요? 많은 쪽으로 요 시간의 수당으로 할게요. 문자 보냈어요. 많이 모자라네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으려면 더 있어야겠어요. 어이, 넌 뭐야? 너 뭐 하는 놈이냐고! 이 새끼 뻥어린가? 저가에 사러 왔습니다만. 아이고, 아까 소리쳐서 미안합니다. 그럼 찌새끼 마냥 그래 몰래 들어옵니까?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커피는 가급적 직접 타지 마시고 웬만하면 편의점 커피라도 주는 게 좋겠어요. 한 모금 이상 힘드네. 아니, 안 웃으시네. 농담인데. 아유, 민망해. 저 매형, 거기. 뭐고? 아유,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 뭐 젓갈을 사러 오셨다고요? 네. 근데 이건 뭐 편하게 와가지고 아무 때나 고른 그런 소매상이 아닌데. 뭐 편하게 못 사면 불편하게 살까요? 아유, 진짜 농담 안 좋아하시는 타입이구나. 그죠? 바로 일리기 합시다, 그럼. 저, 젓갈은 제 담당이라서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젓이 정확하게 필요하시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이 젓, 저 젓, 젓이란 젓은 다 있습니다. 그 까나리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 까나리도 있고, 다 있네. 짱! 예. 그럼 일단 선금 30% 드릴게요. 한 50드럼만 삽시다. 예, 뭐 그럼 50드럼 정도로죠. 50드럼이면 적은 양이 아닌데. 그거 어디다 쓰실라고? 뭐 어디서 쓰는지 모르면 안 파실 거예요? 아이, 사회적 기업이라서 기껏 먼 발걸음 했는데 헛걸음 했네. 아이, 잠시만요. 언제까지 그게 갖다 드리면 될까요? 뭐 일단 내일 모레까지 준비해 주세요.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모레면 성금 50%로 합시다. 시간이 급하니까 우리도 준비할 게 많겠네. 아, 그럽시다. 계약서가 왔나? 아, 예. 아, 근데 차는 어디다 댔습니까? 밖에 차도 없더나.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요? 갈 때 어쩌시려고요? 택시 안 잡히는데. 저 사인은 여기다 놔요? 네네. 여기다가 사인. 자, 그럼 수고하세요. 많이 마시고.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잡혀가세요. 아이고, 한결 낫네요. 아, 이번 일은 저도 살다 살다 젓갈 훔치는 젓갈 도둑은 처음이라서 이게 아이, 근데 이게 난감하네. 내가 원하는 건 젓갈이지 변명이 아닌데. 아이고 참나, 이 사회적 기업에 위약금 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우선은 제가 잘못한 거라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사과 내가 비싸게 사겠습니다. 구매하는 김에 20드럼 더 추가합시다. 대신 이번에도 납기일 어기면 위약금 두 배 청구하는 걸로. 그럽시다. 오케이. 아이고 나 멋있다. 그러면 수고하시고 빨리 나가세요. 갑니다. 살펴 들어가세요. 아이 오늘도 날씨가 좋아. 기간제 교사 황인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면서 얘기하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급성 장염으로 설사병이 나서 일주일간 병가를 했어요. 아유 저런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하루에 설사를 몇 번씩 한다는데 그럼 뭘 먹었길래. 그래도 마침 시간 되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요즘엔 진짜 기간제 교사가 없으면 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갈 지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주일만 3반 임시 담임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학교보다 수당은 더 쳐줄게요. 아이고, 학생들한테 공백이 있으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담당 과목도 같은 수학이네요. 수학? 수학이요? 그럼 어떡해요? 담임 선생님이 수학 담당인데. 아, 안 돼요. 나 다른 걸로 바꿔줘요. 아, 소개까지 다 해놓고 지금 어떻게 바꿔요? 아, 선생님. 아유, 빨리 안 오고 뭐해. 담임 선생님 모실 때까지 임시 담임을 맡아주실 황인성 선생님. 다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자, 수업 시작하시죠. 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첫 만남이니만큼 서로 소개하는 뜻에서 추석 한번 불러볼게요. 자, 오수남. 네. 서강준. 네. 만나서 반가워. 송광민. 네. 그래. 장형식. 네. 장형식. 형식이는 안 왔나 보구나. 저기요. 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랬니? 미안. 선생님이 못 들었나 보다. 다음부턴 대답 크게 해주기. 지랄하네. 박승태. 박승태. 어디 가니? 밖에요. 아직 수업 중인데. 햇볕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 어디까지 배웠니?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 오실 때까지 그동안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그 시청각 자료 위주로 수업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얼른 꺼요. 승태야. 박승태. 박승태. 싫은데. 뭐? 아 며칠 남았더라. 오늘이 마지막인가? 기간제 끝나면 동네 형인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같은 또래끼리. 어차피 우리 늙어서 노인 되면 경로당에선 친구야 친구. 안 그래 인성이 형? 승태가 장난이 너무 심하구나. 심하면 어떡할 건데. 기간제 알바 수업 듣기 싫다고. 아, 열받으면 한 대 때려보던가. 그래, 오늘은 수업하지 말고 다 같이 동영상 시청하자. 승태도 좋지?
환상의 졸려긴. 깜빵 가는 거지. 큰일 났다 이거. 야, 학교 찾아올까? 누가 물어보면 우린 절대 갈 줄 수 없는 거야. 못 봤어, 못 봤어. 알았지. 오, 이게 왜 나와? 아이고, 어떻게 꺼내?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다른 게 틀어졌네. 늦었구나. 이 녀석들 선생님 봤는데 인사 안 하냐? 셋을 늘 붙어 다니네. 정말 친한 사이인가 봐요. 선생님이 여긴 어쩐 일로? 가정 방문. 다른 데 신경 쓰실 때가 아닐 텐데요. 아이를... 아이고... 대마가 걸려버렸네. 나 진짜... 아니 대마가 잡혔어요, 대마가. 아, 이거 완전... 이거 대마밭인데요? 승태야, 대마가 걸렸다, 대마가. 아,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삭신이 다 쏘신다. 아, 뭐예요? 아 맞다. 다른 게 아니라 돈 좀 빌려주라. 인당 150씩 해서 450. 450? 지금 우리한테 선생님이 돈을 빌려달라고요? 아니 선생이 아니라 기간제 알바라며. 알바가 돈이 어딨냐? 아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서운하네. 아니 내가 니들한테 뽕을 달라고 했니? 대마를 달라고 했니? 기껏해야 돈 몇 푼이잖아. 내가 그리고 그냥 달라고 했어? 빌려달라고 한 거지? 아니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니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나도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 사제 시간에 정을 깨지 말자. 응? 드릴게요, 450. 아니, 500당 맞춰서 드릴게. 대신 날짜랑 시간은 내가 정해. 가정 방문 끝! 간다. 아야! 공짜! 야, 나 돈 없어. 있어? 라이씨. 실리콘밸리에 있는 비엔어에서 근무를 했었네요. 김도기 씨. 아,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차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와,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다른 대기업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회사를? 아 그게 집이 가까워서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출퇴근하기가 좀 빡세서.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전교 1등에 뭐야? 공대 4년 내내 과 수석? 진짜야? 어머 내가 너무 오바했나? 성적 증명서도 제출했는데? 김도기 씨가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집이 가깝다는 그딴 얘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아, 그게 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등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그래서 회사도 1등을 하는 회사를 다녀야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유데이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웹하드 회사 1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다닐 겁니다. 아니,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다니고 말 거예요. 좋아요. 좋아. 지원 동기가 좋다. 잘 왔어요, 김도기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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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 과장. 김 과장이요?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지켜볼게, 김 과장. 술 잘 마셔요? 술이요? 그 술 조금. 아, 닭 잡을 수 있어? 닭이요? 닭. 아, 그 안 잡았는데. 저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수고했어. 아 참, 최 대리. 너 내일 와이프 생일이지? 그걸 어떻게 회장님이... 이 새끼 자식. 아.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지갑 열어봐. 현금 있을 거야. 그리고 와이프 선물 사줘. 너 한 푼이라도 남기면 내일 해고다. 어? 오늘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한번 합시다. 자, 감동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야, 자, 그거 알아? 한마디 해주세요. 저기 전략실 직원 나랑 같은 연차가 나보다 월급 3배는 넘게 받는데. 아이고, 성과급 포함하면 3배 넘을걸요. 혹시 서영민 씨라고 아세요? 김 과장님이 서영민 씨 어떻게 알아요? 아, 제 비품함에 명함이 있길래. 혹시 제 전임인가 해서? 아, 그분 인성이... 그 아니로 입사한 지 얼마 안 있다 퇴사하셔가지고 저희도 잘 몰라요. 전략기획실로 부서 옮기고 얼마 안 있다가 그만뒀어요. 아... 지난달에 기획회의를 제주도 호텔에 가서 했대요. 아이, 호텔이 뭐야. 쟤들은 회장님 별장 지네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 아유, 그렇겠죠. 유데이터 핵 인싸들이니까. 아이씨. 아니, 튀어나왔는데 왜 난 안 뽑는 거야? 여긴... 이인, 아이고, 우리 루저들, 어? 그대들 국가전술은 어림도 없으니까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네. 여기 뭐야? 아, 이사님. 아, 이제 복사할 게 좀 있어서. 복사기를 왜 여기서 찾아? 아, 그게 저... 아, 김 과장. 처음이라 구조를 잘 모르네. 네. 아, 저쪽 탐구실로 가봐. 아, 네, 이사님. 벽이 깨져가지고 지금 복구 중입니다.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야 이씨! 우리 하루 매출이 얼마니? 그딴 소리 하고 지랄이야 이씨! 야 땡겨서 언제까지? 내부 네트워크가 본내 정태로 돼서 빨라야 5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이씨!
10분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뭐라 그랬어? 네가 지금 이걸 10분 안에 잡겠다고, 이 바이러스를? 어. 네. 어이, 지금 상황 안 보여? 회장님 앞에서 함부로 농담이 나와? 아, 농담 아닌데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저희 회사 공격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아, 그때 제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패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둔 게 있어요. 야, 힘과장아. 아, 이걸로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WD 유발하는 어태커 PC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10분은 아까 얘기한 거고 지금쯤이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됐어요. 풀었어요. 오! 잡았다! 재부팅 한번 보시죠. 홈페이지 정상 운영됩니다. 어? 이 새끼, 야, 너 누구야? 아, 저 프로그램 개발 이 팀의 김도기 과장입니다. 아니, 정 회사. 네, 회장님. 이런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새끼한테 스페셜 보너스 지급해야지. 60천을 빨리 갖고 와. 네. 야, 비서실 김양한테 하사금 준비해서 바로 태우라 그래. 지금. 내가 성의를 보일게. 와, 이 새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자, 받았어. 저기. 왜? 더 줘? 아니, 보너스 말고 점수로 받고 싶습니다. 무슨 점수? 인사 고과 점수요. 어디 뭐 가고 싶은 부서라도 있어?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핵심 부서? 네. 그 전략기획실이 월급도 많이 주고 그 유데이터의 노른자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고 싶다고? 예! 보내주시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웃긴 새끼네. 이거 나 봐도 새끼야. 흥미로운 새끼야. 노란자 이거 완전 병아리 같은 새끼 이거. 이 새끼, 어우, 저 새끼 죽이네? 뭐 저런 새끼가 있어. 인지도도 올리고 존재감도 올렸는데 왜 안 옮겨줘? 아니, 회사를 그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각각 부서 하나 못 옮겨주대요? 무슨 뭐 대단한 회장님인 척 하더니만. 아무래도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간과한 거야? 고문 씨,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좀 번거로운 일인데. 아, 뭐 부탁 없이 얘기해야 번거로움 안 하면 되니까. 들어주면 내가 선물 하나 할게요. 마침 손 다 풀었자. 뭔데요? 진입로에 누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금방 도착하겠습니다. 야, 이씨. 맞다, 그 일장 새끼가 전략실에 사람 없다고. 아, 뭐 사람 구해달라고 지랄 개지랄 하고 있는데 누구 있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뭘 하고 있어? 야, 너 납치한 거야? 어? 우리 거 뺑 있는 사람이야? 행복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시끼야, 엄마. 시끼야, 진짜 아는데. 나 저 새끼 날치 이건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저희 직원입니다. 회장님 보너스도 주셨어요. 아! 바이러스! 네네. 그 새끼네, 바이러스 새끼. 야, 너 기분이 어때? 어?
당황스럽지? 기다려. 야! 야, 가져. 가져, 엄마! 기분이 어때? 좋지? 좋다, 엄마, 자식아! 아, 재밌는 새끼야. 아, 완전 흥미로운 새끼네, 저 새끼. 병신 새끼. 기분 나빠? 야, 해결했을게, 이걸로. 야, 하준 자식아! 너 하고 싶은 거 이걸 다 해! 이렇게까지 한다고 안 했잖아. 그냥 한 대 때릴 걸. 아우, 사람들이 소의 누이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네, 소의 빠른지 아스바이들이 누이 빠른지 한번 보이죠. 자, 이번 판의 이기무 제겁절인다, 제겁절. 무한가 어째까다 걸어야지. 야, 여기다 내 딴다. 내가 운다. 오, 그래 뭐 한번 보기 좋아해. 아. 쓴다, 야. 지금 뭐 하자는 게요? 아, 야, 나라 이거, 나라 이거. 아프다고 나라 이 새쓰게야. 네 지금 내가 장난하냐? 이 손 한번 펴봐라. 오늘 쌀겠나, 아들이. 어째 이리 많니? 여기 뭐야? 아, 나가라! 쟤 여기 임재요. 무턱대고 고아되지 말고 이 사기꾼 새끼 손 패보고 말아오. 여기 이래. 원래 부끼칠 생각하지 말고 방저히 말해라. 아, 갑자기 손을 꼭든 길이 배나발 부르세요. 야, 이 갓나 새끼야. 니 차 돌았니? 개대가리 같은 새끼! 됐다! 영업 중이지요. 여기매 다 놀자고 온 사람들인데 험악하게 이러지 마오. 네 정말 나를 얼리지 않았니? 그렇다지 않소. 그래 뭐 이렇게 하자. 네 손에 노란 공이 그냥 들고 있었던 게 뭐 이 양쪽 컵에 노란 공이 한 개 있어야 맞지 않겠니? 내 어차피 돈 따러 왔으니까 단판으로 하자. 이 양쪽 컵에 노란 공이 없다 해. 전부 걸었다. 알지 알지. 단판 승부인데. 개통단 대포폰 100개요. 담보 얼마까지 잡아줄 수 있어? 그 남자 새끼가 대가리 계산까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봐라. 됐어.
내 주워서. 개 더치 같은 새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내 오늘 시작이 아주 좋다야. 뉴 기사님, 들었어요? 아, 왜 대답이 없어요? 아, 혹시 지금 데이트 중? 키, 행쇼. 회사는 이걸로 잡소. 큰 놈이라 껍질이 제법 단단하오.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까불대지 마오. 나는 왕선생 아이 믿소. 그건 나도 그렇소. 내 지금까지 아이 죽고 살아남은 비결이기도 하고. 림 여사도 나를 믿을 필요 없어. 그저 이 대게만 먹어주면 돼요. 껍질이 단단해서 여간 힘들었으니 맛있게 먹어야 하오.